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사주를 봐줄 때 해원제로 하시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해원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 사주 한 명을 실제 이제 파악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리저리 한 30분 정도는 시간이 걸리죠. 사주 본다고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뭐 대운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사주가 하나 있으면 여기 이제 저장된 사주를 하나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본다 이러면 이제 일단 이것도 먼저 봐야 되죠.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는 32살이니까 현재 이제 이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대운, 이 대운하고 요 사주하고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도 분석을 해야 되죠. 달, 1월달, 2월달, 달도 분석해야 되죠. 근데 이거 분석하고 한번 싹 살펴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빠뜨린 게 없나, 뭐 이런 것처럼 하면 한 20, 30분 걸립니다, 시간이. 자, 근데 해원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좋은 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미리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약간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이 사람은 내년 뭐 이제 올해 9월 달에 뭐 어떤 일이 있겠다, 뭐 어떻다, 이렇게 미리 적어 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용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차분하게 이 사람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 뭐, 또 이렇게 차분하게 보니까 뭐 이것저것 빠뜨리는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좋은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원제로 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네요. 예. 해운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좋은 점은 상대방들이 좀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이렇게 헬스장 같은 거 1년 거 끊으면 할인해 주잖아요. 헬스장 1년 거 끊으면 할인해 줍니다. 근데 한달거 끊으면 비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헬스장이 이제 뭐 10만 원이다, 이러면 1년 거는 뭐한 30만 원 이렇게 할인해 줘요. 예. 근데 와,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달에 10만 원인데 1년 거를 30만 원이면, 아니 석달 거만 하면 미리 내면 그저 1년 거를 헬스장 다닐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무슨 수학의 법칙이 있다 그럽니다. 절대 1년 내내 매일매일 안 옵니다. 예, 끊어놓고 반은커녕 반의 반도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스장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 감정하는 사람의 해원제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싸게, 확 싸게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거뭐 12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사람 분석하는 거 20, 30분 이미 여러분들이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포인트 딱 해놓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 사람한테 그걸 알려줍니다. 문자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카카오톡 잘돼 있잖아요. 카카오톡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한 20, 30분 상담을 해줄 수도 있죠. 어차피 분석된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뭐 1년 회비 뭐 12만 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좋고, 또 하시는 분들도 1년 내내 그 하시는 분이 이제 여러분을 관리를 해주는, 자기를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언제 조심해, 뭐또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달 며칠 날 조심해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프로그램에 이제 보면 기능 중에서 요놈 기능이 있죠. 만세력 기능이라, 요 날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2021년 4월 달을 이제 봤다. 근데 이제 4월 9일이 별로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요렇게 그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미리 알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이렇게 안 좋은 날 꼭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데 뭔 일 생겼다 그러면 이날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아니면 줌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특히 이렇게 하니까 돈 문제나 누가 하고 뭐 이렇게 계약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죠? 해보면 좋잖아요. 예, 누군가 나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소개 한 명이라도 더 하게 되는 거죠. 예, 소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가족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부를 본다 그러면 그 주부만 보면 안 됩니다. 신랑도 봐야 되죠. 애들도 봐야 되죠. 그러면 한 명이 12만 원, 1년에 12만 원 이런 해도 아저씨까지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4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애들까지 합하면 어떻게 되죠? 36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 있죠. 회사. 그건 사장 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임원들, 뭐 전무, 상무, 뭐 공장장, 이런 사람들 사주는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만 원 하면 한 달에 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거 뭐 돈 내냐 이러는데, 일단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 파악하고 난 뒤에는 그거 두 번째, 세 번째 파악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2만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장, 이제 중소기업 같으면 사장하고 그 밑에 임원들만 해도, 중요 임원들만 해도 벌써 한 10명 전후가 됩니다. 10명. 그리고 특히 그 돈 만지는 사람 있죠. 뭐 격리 부장이나 아니면 격리, 이런 사람들 사주도 사실은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체 같은 데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누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벌써 그게 한 10명 전후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명당 12만 원 하면 12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12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금액이 이렇게 커지고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지가 해보니까 좋으니까 소개를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원제로 사주 보는 거. 이거 진짜 괜찮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는데 왜냐면 그분들의 그 이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원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반응이 이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걸 제가 들으면 이야 이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그 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시간 운이 중요하잖아요. 뭐 한 시간, 두 시간 막 이런 이제 시간 운이 아침 7시에는 어떻고 뭐 8시에는 어떻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프로그램 있죠. 요 프로그램에 보면 자, 여기에, 요 프로그램에,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수첩이라고 돼 있죠. 수첩. 예. 요게 사실은, 요 수첩.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들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게, 일진, 이제 시간 운입니다. 이제, 7시에는 어떻고, 8시에는 어떻고, 뭐 9시에는 어떻고, 이제 시간 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다가, 이게 너무 막, 이게 뭐, 경우의 수가 많고, 글도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일진 하루,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운세 배달, 이제 배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운세를 이렇게 배달하면 이제 그분들 생일이 딱 들어온다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기 돼지국밥집 김 사장님 뭐 누구 뭐
뭐박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일이 들어오면 이제 요 이제 운세 오늘 그 하루 운세 카렌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버튼 누르면 이제 하루 운이 쫙 나가지고 시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그 신문 배달하듯이 운세 배달을 제가 이제 그거 할 거라고 만드는 게이 프로그램이에요. 아,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 이제 운세 그걸 하려니까 막 그저 이제 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포기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요 밑에 거는 이제 월별 운. 1월 달에 뭐 2월 달에 뭐 이제 이거는 뭐한 2, 300가지 정도만 말 넣으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저희들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이건 됩니다. 이거 진짜 잘돼 있거든요. 이게 한 7, 80% 정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그뭐 7, 80%면 적중률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역학 프로그램은요. 사주팔자 프로그램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그걸 우리는 적중률 50%라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별 운세 이제 요게 이제 월별 운세예요. 월요 밑에 체질된 게 이게 월별 운세입니다. 요거에 이제 신수 만들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게 복잡해서 요 밑으로 뺐습니다. 예, 빼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는 적중률이 한 7, 80% 돼요. 이제 7, 80% 정도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그렇네라고 상대방들이 긍정할 정도 운이 나옵니다. 그 정도 말이 돼. 여기는 문장이 이제 한 2, 300가지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운세, 시간 운 카렌다는 문장이 이게 뭐 몇만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한 거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좀 막막할지 몰라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러다 보면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됩니다. 예, 자꾸 퍼집니다. 그리고 또 회원들이 뭘 주문할 때는 이제 이름 같은 거 지어줄 때, 상호 지어줄 때 조금 할인을 해주고 이러면 되죠. 그 회비는 저는 뭐 생각할 때 1년 회비 12만 원 정도, 한 달에 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와, 아깝다. 아니에요. 회원제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하고 함께 여러분한테 내운 관리를 맡긴 사람이에요. 내 같으면 12만 원 아니라 6만 원이라도 그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네, 반값이라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막또 일이 생깁니다. 또 이제 그 회원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뭐 손자 누가 애 낳았다 뭐 어쨌다 여러분한테 옵니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못 받더라도 회원제로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이익들이 이제 계속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사주팔자 감정 회원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영상을 좀 부지런히 만들려고 그래요. 예, 부지런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전화가 막 와요. 뭐 와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막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걸 이제 아까 그 북극성 프로그램하고 우리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예,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뭐 카톡 해도 되고 뭐 문자 해도 되고 뭐다 하셔도 되는데 하나만 제가 저녁에 8시 되면 잡니다. 8시 그러니까 밤에만 하지 마세요. 뭐, 밤 10시, 11시 하면, 저 자다가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화기에다가 스팸을, 아, 여기 뭐, 스팸이 아니고, 탁, 그거 저, 뭡니까? 전화 안 되도록.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우리 걸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낮에는 얼마든지 하세요. 네, 그리고 저, 또 새벽에, 새벽에는 제가 공부를 합니다. 8시에 자는 대신, 억수로 일찍 일어나요. 네, 새벽 뭐,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것도 명상한다고 탁, 좀 앉아있고, 또 책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뭐 봐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침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저녁에 이제 해지고 나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8시에 자니까. 근데 낮에는 우리 임대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저한테 부담 없이 하세요. 예,
해가지고 제가 막 이래저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보통 문자 보내면 제가 거의 한 시간 안에 다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라든지 뭐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운전할 때는 요즘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제가 전화 정말 잘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두개 해가지고 뭐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막 계속 이제 잘 받아요. 네. 자, 오늘 해원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또 하다가 뭐 조금 뭐 이것저것 이제 자문이 필요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뭐 오만 그때만 말다 해줄 테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